자, 무덥고 꿉꿉한 이 여름에 여러분의 짜증지수, 불쾌지수를 한 방에 날려드릴 그리고 위에서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컬투쇼 여름 음악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저희가 뭐 음악 시작부터 약간 고품격 느낌에 예. 예, 그리고 웨이터가 이렇게 하얀 그런 천을 여기다 두르고 이렇게 나타날 예, 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 예, 오늘 고품격입니다. 예. 아, 대한민국 크로스오버 음악을 이끌어갈 멋진 팀들이 예, 탄생을 했죠.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팀들이죠. 팬텀싱어 시즌4의 우승팀 리베란테! 예! 리베란테! 그리고 준 우승팀 포르테나! 포르테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 좀 한 팀 한 팀씩 먼저 해주실래요? 네. 리베라 때부터 할까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리베란테입니다. 리베란테군요. 리베란테. 한 분 한 분 자 본인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아, 네. 저는 리베란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지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란테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 반갑습니다. 아, 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정승원이라고 정승원. 합니다. 정승원. 아, 정승원. 정승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란테 황금 막내 라이언킹 노현우입니다. 예. 아, 황금 막내. 자, 이제 포르테나 예,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포르테나입니다. 목소리도 다 좋아. 멋있어. 예. 자,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포르테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콘트랄토 오스틴 킴입니다. 오스틴 킴. 오스틴 킴. 콘트랄토.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맏형 이동규입니다. 이동규 씨. 이동규. 이동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테나의 막둥이 테너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씨. 김성현. 김성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테나에서 레제로 테너와 차남을 맡고 있는 서영택입니다. 서영택. 서영택 차남. 아, 우리 차남이 나오셨어요. 예. 네. 아, 컬투쇼는 처음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펜션들이 장난 아니죠, 이게 그죠? 완전 있습니다. 네. 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인기가 벌써 이렇게 좋은가? 네. 이분들 그냥 텐션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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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일단 기분은 예. 너무 좋기 때문에. 자, 리베란테. 일단은 뭐 팬텀 싱어 시즌 4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리고 컬트 쇼는 아주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렇죠. 팀 이름이 왜 리베란테인지 이런 것도 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가 합성어인데요. 우선은 자유를 뜻하는 이탈리아 리베르타와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나다라는 뜻의 브릴란테를 합쳐서 리베란테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봤습니다. 오~ 설명 너무 잘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박수가 들리는지 정말 아주 깊은 감사합니다. 리베란테가 그런 뜻이군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자유라는 뜻인가요? 네, 저희가 좀 자유롭게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을 하고 서로를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뜻을 담았습니다. 야, 설명 시작은 다 그런 장황한 뜻이 있죠. 네, 그렇죠. 자, 팬텀 싱어 전 시즌 역대 최연소 결승 진출입니다. 와~ 최연소 우승팀이기도 하고. 최연소 우승팀. 네. 연령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26.7세였는데요.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더 낮아졌겠다. 아~ 낮아졌지. 25.2세로 네, 낮아졌습니다. 25.2세로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네. 리베란테가 또 비주얼이 네. 일명 존잘란테로 유명하대요. 존잘란테. 별명이 존잘란테래요. 예.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냐고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포르테나가 인정을 하네요. 포르테나가 인정을 해주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좀 약간 인정하는 눈빛인 것 같아요. 그죠? 리베란테도 그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중에서 제일 존잘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 승원이가 압도적입니다. 키가 88이라고. 아, 키도 엄청나게 크시고 거기다가 머리도 작아요. 맞습니다. 예. 난 그거에 민감하거든. 그런데도 발성이 좋아. 원래 대부분 두성이었으면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크거든요. 두성치고. 근데 어깨도 되게 넓고. 키가 몇이에요, 승원 씨가? 저는 188. 와, 너무 부럽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원래 188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190 됩니다. 네, 원래. 그렇죠. 예. 조금 낮게 얘기하시는 분들. 낮췄죠, 지금. 조금 낮췄죠. 물론 뭐 우리도 예. 다 2m가 좀 안 되는 거죠. 예. 예. 자, 포르테나는 어떤 뜻입니까? 네, 저희 팀명 포르테나는요. 행운, 운명, 미래를 뜻하는 이태리어의 포르투나와 그리고 저희 세계 최초의 포 테너를 합성해서 만든 마치 운명처럼 만나서 저희가 새로운 크로스오버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포부를 담아서 짓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났다. 멋지다. 정말 괜찮았다, 그지? 그런 팀이에요. 제가 좋았어. 오스틴 킴 씨가 이제 처음 딱 방송에 나왔을 때 콘트랄토 카운트 테너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처음 듣는 그렇지.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 파트가 있는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콘트랄토 많은 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예. 사실은 카운터 테너에 있는 하나의 성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콘트랄토 카운트 테너. 네. 와, 근데 이게 세계 최초로 테너만으로 이루어진 그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좀 어떤 화음을 내는지 정말 궁금해요. 테너끼리 있으면 약간 베이스도 있고 뭐 알토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원래 성부상 포르테나 이제 김태균 씨가 딱 들어가면 이제 딱이죠. 아, 네. 이렇게 가면 딱. 이렇게 가면 좋은데. 또 오키 소리도 나. 아, 역시 네. 역시 와.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냥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테너만으로 구성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맞아. 한번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번 소리로 들려드리는 거지. 그렇죠. 한번 들려드려주는 게 낫죠. 우리가 뭐. 부나 포르투나 캐논 바스터 감사합니다. Beautiful. 아, 포테너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묵직함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위에서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같이 함께 날아가는 비행하는 느낌. 맞아요. 좋다. 포르테나 라이브를 제대로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라이브를 포르테나가 해주시겠습니다. 맛보기만 들었더니 좀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어떤 음악을 또 들려주실 건가요? 아, 안 된대요. 예. 아, 네네. 네. 예,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아, 그렇군요. 개본이 없었습니다. 순리대로 가겠습니다. 리베란테부터 가야죠. 예, 리베란테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를 들었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성이 어떻게 이렇게 네 명이 되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혼자 와서 이제 내시되는 과정을 이제 제가 못 봐갖고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진원이한테 적극 구애를 해서 두 명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승원이가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됐고 현우가 이제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결승팀을 선정하기 전에 이미 미션 중에 한번 이렇게 넷이서 완전체로 이제 만들어진 적이 있는 팀입니다. 그랬구나. 그때부터도 합이 좋았어요. 처음 보셨군요. 딱 네 분 모였을 때부터도 이정 씨가 TV를 안 보는데 그건 봤나 봐요. 네, 그건 봤어요. 아~ 네, 별 것도 뭐,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포르테나 것도 봤잖아요. 다 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십니다, 다들. 자, 반대로 포르테나는 결승전이 첫 무대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동경하고 저하고는 제가 팬텀싱어 4 프로그램에서 동경을 짝사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경과 함께하고 싶어서 저희 둘은 서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후에 이제 좀 서로 각자 도생하다가 그리고 끝에 결승전 때 만나서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팀을 이뤘지만 그렇지만 운명처럼 만난 거죠. 예,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정말 주사위 굴리듯이 만났는데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게 돼서 굴리듯이 행복합니다. 2위를 하셨는데 1위를 예상했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예상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상했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생각했어요?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60-70% 정도 생각하죠. 그래 자신감이 차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네. 와. 자, 리베란테는 결승 1차전 때는 세 팀 중에 꼴찌였다가 2차전에서 1위를 거머쥐었어요. 역전승에 거의 뭐 어마어마했죠. 극적이었죠. 어땠어요? 역전 이렇게 할 때? 사실 저희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차전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등수가 하나라도 반등하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 무대를 그냥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순간에 그 저희 팀 이름이 딱 불리는 그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운 사람 없어요? 네 명 중에? 운 사람? 여기 우리 진원이가 정말 예쁘게 울었고 여기 저는 그냥 호흡만 조금 거칠어졌는데 금세 예. 아니,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엄청 가까이서 눈물이 글썽했던 것 같은데 뿌행하고 울더라고요. 뿌행! 사실 저 빼고 다 승원 씨 빼고 다 울었어요. 네, 저 빼고 다 글썽거리더라고요. 저 안 울었습니다. 와, 약간 눈물 나면 노래 잘 못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앵콜곡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다 끝난 상황이어서 네, 직후여가지고 네. 마음 편하게 울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네. 다행이었습니다. 아, 네. 그랬구나. 자, 그러면 1위 시즌 4의 1위 리베란테 음악을 처음부터 들어볼 텐데, 자 어떤 라이브를 들려주실 거예요? 아, 네. 저희가 결승 1차전 2라운드에서 불렀던 김현우 선배님의 행복했다 안녕이라는 곡입니다. 야, 이거를 했구나. 자, 그럼 리베란테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리베란테입니다. 결승 2차전에서 보여주셨던 김현우 선배님의 행복했다 안녕. 멋있다. 자, 김현우의 행복했다 안녕을 리베란테의 화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2차전 2라운드 무대에서 선보였던 바로 그 곡입니다.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던 분들은 지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네. 박수로 네. 청해 드리겠습니다. 요!
브라비 브라비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뭔가 정말로 다른 곡인 것 같아요 어? 김현우 씨의 곡인데 분명히 야 웅장해졌네요 노래가 진짜 아. 웅장하고 멋있어졌습니다 남자들의 중창은 왜 이렇게 멋있을까 네? 그 세계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남자의 중창은 왜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음악들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리베란테는? 되게 궁금해요. 저는 팬텀 원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냥 공부한 일반 학생이었는데 당신 이름을 얘기해 주고 하세요. 네, 저는 리베란테 노현우입니다. 아, 노현우예요. 네. 저는 예.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이과에서 어어.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이과였어? 네, 또 심지어 네. 이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팬텀 시즌 1을 2016년도에 먼저 보고 그때 제가 한창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 그걸 같이 보면서 저도 같이 성악하고 싶다고 아니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팬덤싱어를 통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 와 신기하다 시작하게 되어서 거기서 1위를 했어 네. 팬덤싱어에 와서 그러니까 팬덤싱어를 보고 시작해서 팬덤싱어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네.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네. 네. 아니 그전에는 음악을 했었어요? 뭐 성악을 전혀 안 했는데? 전혀 음악에 그냥 학교 동아리에서 거의 밴드부 정도 와. 네, 항상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팬덤싱어를 통해서 네. 그러네 멋있네 감사합니다 자 방청이 문자 하나만 읽어주실래요? 자, 2667님이에요 리베란테 노현우 소름 돋았어요 아니 외모는 여리여리한데 왜 아니 왜 목소리는 빨려 들어가는 동굴 목소리인가요? 혹시 그 목소리로 오키 성대모사 가능하신가요? 아니 원래 목소리 굵은 사람이 오키도 잘할 수 있어. 그게 오키인가요? 예. 오키를 모르세요? 모를 수도 있죠. 아 어려서 오키를 모르는구나. 오키가 오키 알아? 00년생입니다. 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아저씨 계란 하나 주실라우? 이거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모를 수 있어요. 네. 00년생이시구나. 아, 00년생. 00년생. 우리가 와우. 새 지구가 모두 멸망한다고 했을 때 태어나셨군요. 맞아요. 네. 밀레니엄 세대. 아. 예, 예. 예, 예. 자, 이번에는 포르테나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을 들어볼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 포르테나가 준비한 곡은 알렉산더 사피나의 일 프로프 모델 첼로라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 막내. 결승 파이널 1라운드 때 불렀던 네. 노래. 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어려워요. 일 프로프 모델 첼로. 일 프로프 모델 첼로. 일 프로라는 얘기인가요? 첼로. 일 프로를 이렇게 일 프로프 모로 델 첼로. 일 프로만 푸몬. 일 프로프면은 이제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첼로 첼로. 네, 첼로를 연주한다. 아 그런 뜻. 아 대를 이어서 1% 정도 해당한 실력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야. 그런 뜻은 아니죠. 예예. 예. 이게 어떤 뜻인지 무슨 뜻인지 좀 일 프로포머 델 첼로가 뭐예요? 네, 네 천국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아, 전혀 다른 얘기네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우리.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Non sento più il profumo del cielo sopra me. Lontano il tuo richiamo, lontano sento te. L'amore si consuma quando si chiude in sé.
보르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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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이렇게 해도 되나? 보르테나 아 감동 받았어 레나. 와 대박입니다. 멋있다. 진짜 멋있고 말이 안 돼요. 아니, 심장에 막 간질간질하고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아유, 아, 방청객이 우리 초등학생 귀여운 우리 여학생이 있는데 빠져서 싹 그 소리 빠져들었어요. 아, 우리...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진짜 좋은 음악은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거는 진짜 아, 문자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 아니라 지금 방청객들한테만 문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5534님께서 아주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대학생 때 학교 앞에 있던 술집 이름이 포르투나였어요. 맛있었겠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게 떠올랐구나. 지금도 있나요 거기가? 학부생 땐 거기서 잔뜩 취했는데 이젠 포르테나에 와방 취하겠네요. 와 있어 진짜. 포르투나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요. 포르투나에 포르테나가 뜨면 가자, 가자. 장난 아니겠네요. 네 한번 방문해 가야겠네요. 대구 한번 가야겠어요. 대구였네요. 아, 대구 한번 취하시죠. 대구, 아. 대구 좋은 도시죠. 네. 0883 노래 제목 그대로 천국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황홀한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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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광고 듣고 4부에서도 두 팀의 환상적인 라이브 이어집니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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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리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리 컬투쇼 열라리 자 컬투쇼 여름 음악회 팬텀싱어 4의 리베란테 포르테노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4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포르테나 리베란테. 자 9462님 포르테나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듯 했어요. 이 뛰는 심장을 어쩔 거예요. 아... 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뛰시니까 그렇죠. 다행이에요. 9997님 두 팀 라이브 너무 멋지네요.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궁금한 게 상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 좋은 노래 들으면서 상금이 생각났구나. 아이고야. 예, 남의 밥그릇이 늘 궁금해요 우리는. 예? 어떻게 하셨나요? N분의 1 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리베란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정확히 4분의 1로 나눴습니다. 여호. 네. 정확히. 네, 정확히 나눴습니다. 막하게 나누셨군요. 뭐 예. 세금 띄고 이제 그죠? 예, 세금 띄고 딱 예. 좋더라고요. 예, 예, 예. 좋더라고요. 네. 뭐 하셨어요? 받으셔서? 저는 그 손해 본 주식 있어서 저 평단을 좀 맞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랬어. 아 그냥 네. 그냥 이제 평범해졌네 이제 그죠? 참 안 오르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정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승원 씨는 뭐 했어요 그동안 갔다가? 저는 일단 제일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께 예. 좀 드리고 조금 드렸다고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기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니 워낙에 조금 뭐 좀 이렇게 살던 친구입니까? 아 잘 살진 않지만 그래도 예. 다 같이 잘 살면 좋잖아요. 아 네. 생각이 아주 괜찮은 젊은이네. 아 우리 승만 씨. 우리 아. 노현욱은 뭐 어떻게 했어요? 아 네 저는 일단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부모님께 거의 전부 다 드렸고. 거의 전부 다. 예 네, 그냥 전부 다 드렸어요. 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그저께 어머님 일본 여행 가셨는데. 보내드렸습니다. 야 여행까지. 아, 네. 그리고 효자다 효자. 크로스백까지. 크로스백까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 너무. 네. 어머니께서도 성악 전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피가 있네. 갑자기 성악을 해도 잘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아 들켜버렸네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도 성악을 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성악 전공하셨습니다. 와. 그 DNA가 다 있는 거죠. 있어요 그게. 네. 아버님도 춤을 그렇게 잘 추셨다면서요. 이정 씨. 그렇죠. 네. 못 말리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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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도 머리가 좀 크셨습니다. 진원 군은 어때요?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저도 받고 나서 부모님 바로 다 드렸습니다. 알아야지. 네. 상고자네. 우승 상금이 얼마였죠? 효자야. 우리가 팀 1등이 2억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뭐 5천씩 네. 좀 안 되게 세금 네. 빼고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갔군요. 2등은 얼마였나요, 포르테는? 네, 저희는 1억이었습니다. 1억. 아, 네. 반으로 뚝 떨어지네요. 네. 아~ 좀, 네.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상금? 어, 우승팀이 받은 2억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네, 그래도 엠빠 N분의 1을 해가지고 예. N분의 1을 해가지고 예, 예,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 좋아하는 빵이 있는 네. 모양이에요. 머스킨.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빵을 정정하겠습니다. N분의 1을 예. 빵을 네. 잘 먹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어. 해가지고 빵 좋아해요? 예, 예. 저는 차 할부값을 네, 오케이, 오케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되게 유명한 빵이죠. 나눠 먹는 빵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는 다 먹으면 큰일 나는 빵이죠. 예. 바로 나오자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훈훈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부모님들께 또 이렇게 용 드리시고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안 이제 선물을 다 성현 씨는 감사한 분들께 다 선물을 드리고 감사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 은행에 넣어놨죠. 넣어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예. 예. 잘하셨어요. 어, 어머니한테는 안 드리시고 예. 어머니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예. 선물로 제 마음을 담아서 아직 안 줬나 봐요. 영택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유학생활 때 부모님께서 저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드렸습니다. 아, 잘하셨네. 야, 진짜 다 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규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신세를 많이 진 친구들이 많아요. 아. 친구들한테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아. 네. 친구들한테 어떻게 뿌리는지 궁금하다. 뿌리는 장면 좀 보고 싶네요. 이렇게 위로 뿌리나요? 아니 옆으로 뿌리나요? 옅다 마셔라 하고. 아. 고마운 사람 많죠. 와. 자, 이제 저희가 뭐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음악을 온전히 다 잘리지 않고 들으려면 맞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베란테의 곡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리베란테로 만나기 전에 엠진의 진지 맛집이라고 그 저희 넷이서 이렇게 그 첫 결성됐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알트로베의 꾸이라는 노래인데요. 알트로베의 꾸이? 예, 꾸이. 꾸이. 예, 꾸이. 맛있는 꾸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맛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뜻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네요. 오래 전에 불러가지고 다른 곳과 여기 뭐 이런 네, 뜻이래요. 다른 곳과 여기 이게 네. 조금 Elsewhere and 예. Here라는 영어 네, 제목인데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예, 그렇 다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뜻을 모르고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우와, 명확하게 집어주셨습니다. 예, 예. 제목이... 알겠어요. 철학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예. 제목이. 예, 예. 예. 노래 무대, 예. 무대로 가시죠. 노래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우리 리베란테입니다. 아, 알트로베 액구이. 아, 이제 전국 투어 갈라 콘서트도 하는군요. 아, 이제 같이 다니시네요. 두 팀하고 네, 또 어떤 뭐 네, 탑... 3위를 했던 크레질이라는 팀과 3위까지 네, 네. 생방송 같이 했었던 팀들 세 팀이 세 팀이 다 같이 팀이서 오, 재밌겠네. 7월 14일에 16일이 서울 공연을 하고요. 네. 올림픽홀에서 대전, 대구, 인천, 와우. 광주, 부산, 청주, 전주, 성남 전국을 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 실제로 들으시면 그 감동이 장난 아니니까 미리미리 예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공연은 이미 10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예, 예, 예. 너무 감사하게. 예, 우리 다른 지역 분들도 여러분들 빠르게 또 예매하셔서 좋은 공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베란테 라이브 갈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알트로베 아쿠이. Ho sentito i brividi del mare quando canta ruccini di voci. Ho pregato molto sull'altare di speranze vuote infrante come noci. Ho disegnato un universo parallelo dove non ero più così. E ho costruito una terrazza sopra il cielo per stare ovunque ma non qui.
손 잘 뵌 도깨미 소피아 콘 탈토 베브리 슬림이 대대 버스커이 꿀미야 댄프로 위네 몰리네 러디오나시오 Toi te matella sera senza saper leggere le stelle ho dormito tra le nubia schiera per trovare posto un'anima ribelle seguito più di mille anni aspettando l'ultimo domani Ho sperato l'alba degli inganni perché il sogno non si sporchi mai le mani Ho colorato l'uomo come un fan bambino e non sei stato più da lì Ed ho sparito il passaporto del destino ci cerchi ovunque ma non chi far le prove di storie nuove nell'attesa di quell'impresa che commuove che mai si arresa che si muove ai trove소름이 돋네 아주. 와 마지막에 두 번의 나비야를 부를 때 나비야 나비야 라미야 라미야 어 라미야구나 난 나비야라고 그러는 줄 알고 이제 나비를 예.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하동규 씨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뭐. 잘 들었습니다만 무슨 내용입니까 가사는 노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인간이 이제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점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내길 나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짐 그리고 뭔가 인생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구나. 심오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차피 심각한 얘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5534님 리벨한테 얼굴 합도 좋은데 목소리 합도 끝내주네요. 이런 말을 써도 되나요? 라이브 기깔납니다.
아, 좋죠. 이게 훨씬 와닿죠, 이런 게. 우리나라 말 맞죠? 예, 예. 예. 당장 콘서트 예매하러 갈게요. 어디 가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5534님 어디 계세요? 5534님 여기? 여기 계셨네요. 기다릴게요. 아, 이분이 기깔나게 문자를 보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5534님 예매 바로 하실 거죠? 콘서트 꼭 가세요. 예, 서울은 매진됐대요. 예, 예. 5459님 리벨한테 정승원님 너무 잘생기시고 많은 배우 얼굴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석진도 있고 고수도 있는 것 같고 공명도 있는 것 같고 옥태견 등등 많이 보이는데 혹시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하셨네요.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꾸며서 그렇지 안 꾸미면 사실... 아, 그래서 누구 닮았냐고요? 에이, 얘기, 누구 닮았냐고. 얘기를 해봐요. 괜찮아요. 누구 닮았어? 헐트쇼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본 사람. 배우 하석진 씨를 아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네, 많이 예, 닮았다고. 인정합니다. 닮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밖에 방송놈들도 하석진 씨 닮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아까 하동균 씨 얘기가 나왔는데 하동균 씨 어릴 때랑 진짜 아 있어. 느낌 있어. 네. 아 하동균 씨. 하동균 씨. 네, 나비야 나비야. 아 하동균 씨가 약간 이정재 씨 비슷한 그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 얼굴이 있네요. 어렸을 때. 아 지금 여기 포르테나 이동규 씨는 우리 방송놈들이 정엽 느낌이 난다고. 네? 정엽, 정엽. 정엽이야? 닮았어요, 닮았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제보가 들어왔군요. SBS DJ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아, 정엽 느낌. 가야겠네요, 거기. 거기 출연을 불러주시죠. 네. 누구 또 닮았다는 분 어디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른 분 중에. 또 있어요? 누구? 다른 분들. 누구? 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다. 나 누구 닮았어? 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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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봤습니다. 노현우 군이 누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노현우 군. 배우 이재훈님을 닮았다는. 이재훈님. 이재훈 느낌이 좀 있네요. 되게 쑥스러워하네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포르테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럴 때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들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엽 씨를 닮은 이동규 씨가 속해 있는 근데 포르테나. 이동규 씨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가 와 진짜 쉽지 않은데. 참가 자체가 큰 이슈였어요. 우리 이동규 씨는 팬텀 싱어 4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파리넬리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세계 3대 카운터 테너. 그 최정상급 무대에 섰던 이제 오페라 가수시죠. 월드 클래스 성악가였어요, 저분이. 진짜로. 네. 예. 굳이 사실은 여기 안 나오셔도 성악 쪽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분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카운터 테너로서 세계 3대 성악 와. 네. 근데 동규 씨는 왜 참여를 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세웠던 목표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그 목표들을 좀 생각보다 좀 일찍 이루셨어.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멋있다. 솔로를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건 다 이루고 또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건 한번 해볼까. 솔로를 하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아 솔로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또 이제 팬텀 공고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 잘 나오셨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운명처럼. 그리고 동규 씨가 한 팀이 됐을 때 되게 든든하셨겠어요. 나머지 세 분은 어떠셨어요? 네 너무 든든했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카운터 테너계 우상과 우상이어서 어렸을 때 동경의 대상이고 저는 꿈을 이룬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상과 함께 팀을 우상과 함께 팀을 네. 이루셨어요. 와, 아이돌과 함께 하는 거죠. 지금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희가 이제 부를 곡은 파바로티 선생님께서 부른 네아폴리스라는 곡인데요. 나폴리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저희가 부르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가 방청객 400명이 그때 자리를 했는데 네? 393표를 받은 어마어마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7명은 뭐 하신 거죠? 그때 뭐 다른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와서 미처 듣지 못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쉽네요. 예. 자,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오르테나 que o pudesse mais voler
cielo azzurro è sta città.대박이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와. 아이고야, 진짜 그 일곱 분이 왜 표를 못 줬는지 알 것 같아요. 노래에 팔려 갔구나. 놓친 거야. 놓친 거야. 타이밍을. 표를 못 준 거야. 아이 끝났어. 그렇게 된 거예요. 아. 5813. 표할 타이밍까지 놓친 그런 무대였어요. 홀렸어요, 노래. 완전 5813님 네.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하셨네요. 5813님. 어디 계십니까? 네. 5813님. 아, 저분이
감명받았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0884님은 천국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하늘 떠다닌 듯한 정말 황홀한 라이브. 여기가 천국 같다고 예. 하셨네요. 아유, 천국은 아닐 겁니다. 예.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두 팀을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황홀했다가 한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리베란트부터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이렇게 컬투쇼에 저희가 나오다니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영광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사실 방청객분들과 호흡한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요. 너무너무 많이 얻고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리베란트. 자, 우리 포르테나도 인사 좀 부탁할까요? 네, 아, 오늘 그 방청객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너무 설렜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팬텀싱어 4 전국 투어 갈라 콘서트를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 포르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랑해주시고. 자, 우리 이정 씨도 스페셜 DJ로 오늘 갑작스럽게 왔는데 정말 그 TV에서 보던 분들을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팬으로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다들 황홀했어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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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